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을 지배했던 공포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글로벌 테크 기업이 급등락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회오리 바람을 탔죠. 노근창 현대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요동치는 시장과 반도체 업종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지난주 글로벌 시장 정말 급등락, 롤러코스터도 그런 롤러코스터가 없잖아요. 예, 예. 뭐 어느 정도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예. 불안감, 공포감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지난주 증시를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 일단 엔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 기업들은 이제 은행 일본 은행은 어쨌든 금리를 올리고 또 미국은 또 금리를 낮추면 그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제로금리에 일본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어디에 했을까에 대한 우리 뭐 기본적인 수급적인 이슈도 있지만 투자를 어디에 했을까를 보면 지난주에 좀 답은 나왔죠. 역시 좋은 쪽에 투자를 했을 거고 그 중심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예. 기업들 투자를 많이 한 상태에서 만약 그쪽 섹터가 계속해서도 뭐 아주 명확하게 계속 좋아지는 그림만 많았다면 좀 좋은 거는 원래 뒤에 팔거든요. 근데 팔았던 이유 중에 또 뭔가 불안한 요인들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투자자들은 그렇게 봤을 거고 예. 그 중심에서는 엔비디아가 있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뭐 좀 불확실성이 지난주에 특히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전 그 일요일 토요일 그 주말에 엔비디아의 블랙엘이라는 핵심 제품이 예. 제품 화자가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에 따른 이제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블랙엘이 예. 설계 결함으로 생산이 예. 늦어졌다. 예예. 그래서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랙엘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품이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또 가장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했던 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거든요.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왔고 네. 그 중심에는 이제 블랙의 이전 버전 지금 뭐 범용적으로 팔고 있는 하퍼라는 제품이 네. 상당히 이제 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계속 투자를 했고 엔비디아가 했던 말은 그 이상의 결과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블랙엘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또 젠슨 황이 또 상당히 엄청난 수주가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뭐 수급적으로 전부 다 반도체랑 AI를 다 샀는데 엔캐리도 또 어쨌든 간에 좀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네. 수급적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면서 지난주 초에 급락을 했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제품 이외에 뭐 특별한 대안은 있나? 그런 또 질문이 있는 거죠. 예. 엔비디아가 블랙엘이 이슈가 있더라도 그럼 엔비디아의 지금 제품인 H200 뭐 이런 제품을 대적할 만한 또 제품도 없다는 게 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업계 현재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AMD가 그 역할을 대신할 거고 AMD. 예, 아니면 예.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자체 가속기가 그걸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점검하기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인 H200하고도 기술 격차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이 블랙엘에 대해서는 워낙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여서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이 그런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려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뭐 조기에 해소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이달 말에 이제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 CEO가 어떻게 공유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된 차트가 있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한번 네, 말씀하시죠. 엔비디아 관련한 우리 원창인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블랙엘이라는 제품이 원래는 뭐 보시면 그 칩넷이라는 기술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엔비디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다음 차트인데요. 다음 차트. 네, 다음 차트를 네. 보시면 그 어쨌든 블랙엘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 칩넷 구조로 만든 제품인데 예. 저 차트입니다. 근데 네. 이 제품 보면 칩이 되게 커졌거든요. 칩이 되게 예, 커졌다. 예. 네. 그래서 트랜지스터 숫자가 기존 800억 개보다
한 2.5배 많아져서 2,080억 개가 됐습니다. 예.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성능이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네. 지금 저 제품에 하자가 나오는 게 이 패키징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패키징과 예, 코어스 L이라는. 그래서 저 칩넷 구조를 일단은 좀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면 저 칩 두 개를 붙인 거를 하나로 쪼개가지고 단품으로만 나눠가지고. 예 단품으로만 임시 방편으로 내놓거든요. 그게 예. 이제 새로운 제품인 이제 우리가 B200A라는 제품 아니면 예. B10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저 제품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기다렸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저 제품이 과연 살까? 그러면 저렇게 쪼개선 제품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제품은 연말에 공급이 될 거예요. 연말에. 예, 근데 이제 성능은 기대했던 거에 반 정도 나오는 거죠. 성능이. 예,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는 성능은 올라가지만 기대했던 성능보다는 또 반 정도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때 클라우드 사업자들 그래 대안이 없으니까 난 이걸 그래도 살 거야 이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나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좀 지연할 확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두고 저희가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해소되어야지 아마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고점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아마 당장 전고점을 넘기는 힘들 거고 그냥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주가는 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엔비디아의 새 쪽에서 나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미리 읽을 수 있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어떤 신호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우리 엔비디아 CEO가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시장이랑 소통을 하니까 예. 고객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제품이 뭐 과거처럼 뭐 어쨌든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나는 그 CEO의 얘기도 못 믿겠다. 그런 또 투자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TSMC의 실적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제품은 100% 다 TSMC가 만들거든요. TSMC가? 예. 그래서 7월달 실적은 TSMC가 상당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 매출액은 공개를 했고요. 예. 근데 이 제품은 7월달 매출액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관련은 없고. 보통 이제 블랙헬 제품 같은 경우에 시장에 공급을 하려면 12월에 공급을 하려면 보통 이제 한 넉 달 정도 웨이퍼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예. 웨이퍼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 리드 타임이 한 4개월 정도라고 보면 아마 8월 실적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TSMC의 8월 실적. 8월 매출에. 네. 8월 매출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검증하는 후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 뭐 엔비디아 CEO가 고객사랑 얘기해보니까 뭐 그래 딜레이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변경된 버전에 대해서 왕성하게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고객이 이제 피드백을 주면 아마 엔비디아 CEO가 그 부분을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랑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도 100% 다 신뢰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TSMC의 월 매출액 추이를 통해서 제가 후행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아마 확인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점진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상당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예.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예. 그때 젠순왕 CEO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과 소통할 때 예. 이 새로운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새로 쪼갠 이 제품에 대한 예. 고객사들의 반응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실적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 어떻습니까? 2분기에 대해. 2분기는 어쨌든 1분기보다는 상당히 개선된다고 가이던스를 줬고요. 네. 토탈 매출액은 한 280억 불 정도. 280억. 이제 가이던스를 줬고 그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한 26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액이. 근데 TSMC가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예. 아셔서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온 거 보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TSMC가 2분기에는 애플이 물량이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아이폰이 신제품 기대감으로 6월까지는 재고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2분기에 TSMC가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거는 저 부분은 거의 다 엔비디아와 관련이 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 이번 분기, 그러니까 지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시장 예상보다 저는 잘 나왔을 거로 TSMC 실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 실적을 통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을 거 유추할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그 매출액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버 쪽인데 예. TSMC가 이번 지난 2분기에 서버 매출액이 이제
53%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가 아마 차지했을 거고 그러면 이번 지난 2분기까지는 엔비디아 실적은 상당히 양호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이 뉴욕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이제 인공지능 투자 빅테크 기업들이 좀 늦출 것이다. 뭐 거품이 다가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품론을 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엔비디아의 블랙헬 결함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로 투자자들의 여기서 투자자는 클라우드 투자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AI 거품론은 그냥 핑계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대표적으로 구글의 CEO가 그랬죠. 당장 돈이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AI가 이제 우리 삶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퍼지는 시점부터 바로 큰 이익으로 투자한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거는 좀 상식적이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 CEO도 바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시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투자를 안 하는 리스크가 투자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챗 GPT라는 우리 솔루션을 계속 공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한 거는 이제 서치 GPT를 공개를 했어요. 서치라는 거는 검색이지 않습니까? 검색의 가장 1등은 구글인데 결국 구글이 투자를 안 하면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이 올라가면 구글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사의 장기 경쟁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은 돈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그 시장의 뭐 불확실성 지적은 단기적인 노이즈인 거고요. 반면에 블랙헬은 실제로 정말 성능이 뭐 엄청나게 개선된 제품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그 어쨌든 간에 제품 하자 때문에 약간 땜빵 제품을 하나 내놓는 거거든요. 이거로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나의 본 제품은 내년 1분기에 내놓겠다. 그렇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제안을 하면 고객들이 그래 난 땜빵이라도 여전히 많이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약간만 구매를 하고 본 제품이 나올 때까지 좀 투자를 딜레이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닥은 하긴 했지만 바로 전고점까지 바로 V자로 반등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7월 중순부터 조금 쭉 내려왔잖아요.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됐다고 우리 대사님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좀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조금 앞으로 이제 상향 쪽으로 조금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대안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AMD가 있고 MI300이 있고 빅테크들의 가속기가 있지만 경쟁이 그 성능 일부 이제 수요는 충족하겠지만 그 엔비디아가 가져갔던 수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발 AI 수요가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AI 서버 수요가 전년 대비 40% 성장하거든요. 40%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뭐 AMD 솔루션도 쓸 거고 그리고 빅테크들의 자체 가속기도 쓰겠지만 그 40% 성장에 또 대부분은 엔비디아 솔루션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대안이 없다는 거가 결국은 이제 주가의 바닥 확인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블랙헬을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블랙헬이 늦어지면 블랙헬의 하자 때문에 약간 임시 방편 제품이 나오면 과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기존 우리 서프라이즈를 견인할 만한 실적은 못 낼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적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서프라이즈까지는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시간이 결국은 기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지난주에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얘기가 또 소문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조금 여전히 검증 과정 중인 거죠, 지금도? 저도 사실 어차피 고객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는 우리 특히 반도체 회사들, 특히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기사가 로이터에서 뭐 저도 뭐 사실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흘러나온 뭐 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삼성에는 아마 통지가 될 거다. 그런 식의 내용인데 그 기사도 또 검증이 또 필요하죠. 비록 로이터가 이제 신뢰할 만한 언론사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무르익은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HBM3가 있고 3E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3는 이미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3는 이번에 이제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네. 삼성이랑 똑같은 패키징 공법으로 HBM을 만드는데 이미 양산하고 있거든요. 아, 같은 네. 공법인데. 예, 근데 뭐 훨씬 더 늦은 회사였고 삼성은 앞서 있는 회사인데 물론 하이닉스의 공법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마이크론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HBM 수요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한 한 3배 정도 증가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배 정도? 3배 정도. 하이닉스의 캐파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을 저희는 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았지만 예. 시장의 논리로서 본다면 같은 패키징 공법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도 들어갔는데 삼성이 계속해서 못 들어간다고 보는 시각도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친 편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또는 3분기나 4분기에 이제 뭐 HBM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이 HBM을 둘러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의 경쟁 구도에도 조금 변화가 생깁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블랙엘이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HBM 그 3E는 하이닉스가 이미 다 계약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이 또 뭐 공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기존 제품들 중에 보면 H200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 중에 되게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레이스 CPU를 이제 접목시킨 GH200 그리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RM 기반으로 CPU도 만드는데 예. 그 CPU랑 GPU를 붙여서 파는 제품도 있고요. 그걸 렉으로 파는 제품도 있는데 이 수요는 얼마나 커질지는 저희가 알기 힘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증가하는 수요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초과해서 이제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삼성도 일정 부분은 공급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일단 뭐 지금 캐파 수준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미 이제 기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이 HBM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 메모리랑 좀 다른 거는 이 주문 생산이라는 겁니다. 주문 생산. 예, 메모리 반도체는 주문 생산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배팅하는 거거든요. 예. 호황이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거, 예. 불황이면 이제 적자가 나는 비즈니스인데 예. HBM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미리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 제품을 전환해서 만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쌓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상당한 이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제품은 공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관련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